아니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뭔 아, 준비해야 돼. 예상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말 버벅거리고. 아니 전년도 대상자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자가 대상 받은 적 있어요? 얘네 대상? 가요 대상 받았다. 그게 아니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아, 가요대상 하나 받고서 그거 참. 아, 아, 그리고 여긴 또 다 대상자들 아니야? 아, 맞습니다. 연예 대상자들. 아, 연예 대상자들이네. 저는 가요대상도 받았어요. 아, 저. 경하드리옵니다. 아, 연예 대상자들인데 어떻게 꼈지? 저 잠깐 나가서 좀 드실래요? 반장님, 아, 마녀. 아, 예. 아, 마녀. 형님. 반장님 바뀌니까. 예, 예. 그냥 뭔가 확 달라지네. 이게 어디 갔네. 근데 또 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니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임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핵심적인 임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또 저희 미우새 제가 이제 안장이나 제가 쏘려고 했는데, 우리 또 회장님께서 어? 아니. 직접 여기를 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정말? 네. 진짜로? 예, 왜냐면 또 저. 야, 회장님은 또... 다르다, 회장님. 오. 아,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갈치 조림이야. 갈치 갈비네, 갈치 갈비.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갈치가 진짜 맥주. 갈치. 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갈치? 야, 갈치 연결한 거 아니야? 아니, 나 고기 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가면 되지. 에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무슨 궁상 맞은 짓 거리 좀 그만하라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형이 등장할 때랑은 톤이 다르네. 아니요, 진짜로. 아니, 그때랑 느낌이 달라. 우리가 대접하는 느낌이에요. 야, 회장님 아니었으면 이런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넣을까? 야, 이거 전복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네요, 여덟 개. 둘, 셋, 넷.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복을 지금 세 번 이유가 전복 두 개씩 먹어야 됩니다. 아, 그렇네. 우리 부반장님하고 만두를 먹다가 만두 여섯 개가 있는데 제가 세 개인가 먹었어요. 어. 거기서 정말 아이, 먹는 거 같고 너무 그래. 제가 반장으로서 너무 창피할 정도로 1인당 두 개잖아. 화를 내더라고요. 야, 숫자 딱 여섯 개 나오면 두 개 두 개 먹어야지. 세 명이면 두 개, 두 개, 두 개 먹는 게 법칙이지. 그걸 하나 꼴랑 여기 넣어놓고 여섯 개가 나오면 두 개, 두 개, 두 개 먹어야지. 그거를 세 개를 먹을 생각을 했나 어떻게? 그렇게 룰 따지는 놈이 만두를 세 개를 먹어? 만두 시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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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추가. 삼천주 너 시켰잖아. 정말. 아이, 먹는 거 같고 너무 제가 반장으로서 너무 창피할 정도로 1인당 두 개잖아. 화를 내더라고요. 한 명이 세 개를 먹어버리면 만두를 한 세트를 더 시켜야 돼. 근데 반장이고 윗사람이면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럼. 만두 많이 먹어봐야 올드보이지 뭐. 그걸 만두 욕심 뭐하러 내고. 만두 욕심 왜 내는 거지? 왜? 두 개씩 무슨 군대입니까? 이 칼치구이는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와, 이거 아나콘다 아닙니까? 아, 진짜 맛있겠다. 말이 얘는 어떻게 잡은 거야?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야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회장님 또 아시는데 여기. 네, 제가 좀 잘하는 집 맛집만 아시니까. 맛집이니까. 우와. 아, 이런 맛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밥을 안 먹어? 야, 진짜. 야, 근데 여기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맛있다. 좋다. 이렇게. 거의 스테이크네, 어? 스테이크야. 갈치살을 삼치 무슨 중간 토막처럼 먹어. 아니, 고등어회를 먹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등어회는 진짜 싱싱해야 먹는데. 형, 양복 이런 거 있죠? 양복 있죠. 그런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아, 또 형이라기보다 또 반장이라고 좀. 아, 반장, 아, 반장님. 아, 맞아. 아, 반장, 형님. 아니, 반장님 바뀌니까. 예, 예. 형, 뭐, 떨어지네. 아니, 그냥. 준호 뽑은 사람들만 오지 왜 나를 왜 불렀어? 회장님! 아, 회장님! 아, 아이고, 회장님! 잠깐 이거 먼저 주는 줄 알고. 아, 회장님!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이 먼저 주시죠. 좀만 주십시오. 뭐, 예, 축하 주니까. 아이고, 좋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바뀌네. 예, 예. 회장님, 뭐, 건배사 한번 하시죠. 아, 건배사. 건배사. 예. 예. 이제 그, 저, 연말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시작보다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예,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뭐 고정이니 반고정이니 이런 거를 예. 논할 때는 아니에요. 통합이죠, 통합. 네, 통합이면 통합. 예. 아니, 지금 고정, 반고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회장님 또 올해 상 좋은 거 하나 받으세요. 아, 아유. 뭘 그렇게. 자, 어쨌든. 이제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 자, 다 같이 제주도 말로 올라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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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으로 하는구나. 정상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좋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올라갑시다. 아, 근데 자 좋다 이거야. 뭐 제주도까지 왔고 이거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 아, 그럼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런 내일 한라산에 가자며. 에이, 급하시네. 에이, 참 그런 얘기까지. 이거 벌써? 식사 좀 하시다가 맛있게 먹고 얘기해요. 빨리 들어가 자야지.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한라산은 왜 가는 거야? 아, 저희가 이제 우리 미우새가 뭔가 좀 건전하고 건강한 느낌으로 좋아. 거둔다기 위해서 저희 체육위원장님께서 직접 한라산을 선택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 뭐 미우새 아들들은 건강이 지금 최우선이야, 내가 보기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반장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운동이야. 어? 자, 조만간에 뭐 좋은 계단이나 아니면 한라산 정도 한번 등반을 걸어서 올라간다.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저 야유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합시다 나중에. 그러시죠. 예, 아무튼 제가 한번 밀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재훈이 형은 한라산 올라간 적 있어? 나는 아, 있어요? 없어. 없어? 오, 나는 여기서 이봐. 여기 지금 산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도 한라산 안 올라가 안 가봤어. 아니 형, 가야지. 형은 없어. 우리 지리산. 한라산 안 올라갔어? 와. 지금 가봤어? 우리 산은 지금 우리 경쟁 프로가 지리산입니다. 예, 그래서 한라산을 가자고. 전지현이 지리산을 갔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산을 가자. 산에는 산이지. 저희가 이제 산에 오르는 어떤 그 느낌을 제가 표현하자면은 저희 미우새가 지금 13%대 나옵니다. 한라산이 1950m예요. 네. 19.5%를 향해서 달립니다. 지리산하고 한라산. 네. 어디가 높습니까? 한라산이. 한라산이 높아? 한라산이 높아? 한라산이 없지. 한라산이 두 번째. 재밌는 나. 근데 내가 알기로 한라산 올라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내가 한라산을 언제 갔냐? 예. 23살에 갔어요. 오. 정상까지. 오래됐네.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 다. 다 모시고? 우리 어머니가 2등. 어? 어? 야, 체육인지. 내가 1등. 내가 1등. 우리 아버지가 천천히 오신다니 3등. 아, 진짜. 우리 형이 꼴찌. 근데. 와. 산이 주는 매력이 뭐냐? 단순히 계단을 타는 거랑 다르죠. 네. 그 산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정상까지 가는 거야? 가야죠. 산은 가면 정상은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래? 그거 찝찝해서 집에 가면 한 달 넘게 생각나. 좀 찝찝하지? 그럼. 거기 갔다가. 몇 시간 걸립니까? 어떤 강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 도대체 산은 이제 지리산 우리가 둘레길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라산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약간 완만한 코스가 있고 하나는 약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코스가 있는데 우린 난이도가 좀 있는 코스로 갑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코스로 갑니다. 야, 여기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로. 아니 이게 무슨 단합대회도 아닌데 왜 한라산은 우리끼리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봐봐요. 한 정상도 못 오른 사람이 연예 대상에 정상을 올리면 됩니까? 얘기하면 또 어떻게든 올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전화기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대탁 한번 하겠습니다. 어대탁. 어대탁 뭐야? 어차피 대상은 탁재훈. 어차피 대상은 탁재훈. 진짜 쿵짝이 잘 맞는다, 셋이. 쿵짝이 야, 정말 과관이네, 과관. 인생이. 예, 예. 아, 근데 내가 이거는 그냥 어디다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은 못 받을 가능성이 99%야. 아, 왜 이래요? 왜 뭘 그렇게 기대를 해? 추운데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지. 누가 받아요, 그럼? 아니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뭔 준비해야 돼? 대상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말 버벅거리고. 아니 전년도 대상자가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대상 받은 적 있어요, 얘네 대상? 가요 대상 받았다. 가요 대상에서 반장한테. 가요 대상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아, 가요대상 하나 받고서 그거 참. 아, 여기 또 말 안 하잖아. 아, 우리는 왜 티 안 내는데. 그리고 여긴 또 다 대상자들 아니야? 아, 맞습니다. 연예 대상자들. 아, 연예 대상자들이네. 저는 가요대상도 받았어요. 아, 저. 경사들이 옵니다. 연예 대상자들인데 어떻게 꼈지? 저 잠깐 나가서 좀 드실래요? 가요대상도 그룹으로 받은 거니까. 예. 아, 근데 아끼려고 이거 하다가 4분의 1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4분의 1 만든 거 아니에요? N분의 1 나눠가지고. 야, 근데 내일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아, 저도 약간은 걱정되는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냥 이렇게 터벅 걷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도착해요. 그 맛이 있어, 약간.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비 오면서 추워졌잖아. 그래, 걱정이에요. 아니, 내가 오늘 오면서 봤더니 오늘은 입산이 금지됐었어. 오늘? 어제 입산 금지. 오늘은 백록담 올라가는 거 금지. 그러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금지라고? 날씨가 사장님? 풀렸어. 아, 예.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요.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저까지 와서 안 가면 아니, 안 되지. 만약에 내일 그저 입산 금지가 돼서 우리가 예. 못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낮에 한라산을 한번 좀. 가야죠, 사장님. 아, 가요? 식사 어느 정도 했으면. 뭐야? 어, 뭐가 있어요? 뭐야? 아시죠? 어떤 거지? 독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독서 토론회 여기서? 독서 토론회를 한다고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갑자기 갈치 먹다가 이거는 뭐지?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 어릴 때 정말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눈물 펑펑 흘렸어요. 아, 이미 읽으셨어요? 아니, 이거 뭐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봤어. 술자리, 밥자리에서 독서 토론회를 하는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짜와봤습니다. 특이한데? 예, 특이하죠. 그런데 신선하니까. 신선하죠. 예. 이러면은 사실 요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머님들이 건전하구나, 뭔가 생산적이고. 아, 역시 이상민하고 바뀌니까. 아시겠죠? 이제 빌 게이츠, 마크 주크버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독서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지식인이에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지식인이에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아, 요거를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네. 서로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만약에 존댓말 안 하시는 분은 네? 벌 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 이거 한 번도 신개념 독서. 와, 근데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좀 약간 좀 뾰루트 계신 네. 우리 부반장님부터 네. 예, 첫 페이지를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신 것도 약간 요 상황과 예.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려. 야,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우리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가 않아. 죄송한데 저 이분이 건달로 컸어요? 궁예입니까? 예예, 이번엔 궁예입니다. 궁예예요? 넌 나에게 먹잇감을 주었어.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어.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줄 수가 없어? 이분은 최민수 형이에요. 예.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자식.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이런 거지 같은 자식.
없는 대사를 치지 마. 없는 대사 치지 말라고. 어, 괜찮았어. 지문이야, 지문.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문이야, 지문.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가 어떻게 형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왜 한 거야? 아 이거 재밌다. 아 재밌어지.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목이 메웠네. 내 사과를 따다가 도해제 팔지 그러니. 그러자 소녀는 나무에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며 와.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야 이거 몰입했네요.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 아이고야. 아이고야. 미안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낌없이 치는 나무를. 그러니까 갑자기 아, 왜. 이제 저는 이제 이 리우스의 이 모임을 이대 모임을 다른 어떤 지식인 저희가 사실 무식하거든요. 책을 저는 그렇게 무식한 정도는 안 저는 마지막에 읽은 책이 혹시 책이요? 네. 혹시 뭐 성공한 네. 성공한 사람이 뭐 일곱 가지 뭐 하고 진짜 옛날 한 15년 전까지 예예 아니 우리가 무식하다기보다는 네. 뭔가 좀 지식인의 네. 지식을 쌓아서 네. 좀 모임이 좀 발전해야죠. 우리 이상민 우리 회원님부터 우리 토론을 위해서 이걸 읽고 느낀 어떤 느낌을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나무와 함께 나무한테 신세를 지었는데 신세? 성인이 돼서는 이제 나무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어떤 나무에게 신세를 짓는. 야 전혀 맥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 나는 저 소년이 좀 나쁘다고 봅니다. 아, 나무를 소년이 나무를 통째로 해먹었잖아요. 밑둥만 남았잖아. 소년이 준 건 없잖아. 아니네. 나는 소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누가 더 행복했느냐를 난 보는데 누가 더 행복했냐? 나무가 더 행복했지. 아 다른 시선이네. 왜냐면 계속 난 계속 주면서 해주면서 그 해주면서 기뻐하는 상대를 보고 행복해하는. 나무가 좀 바보짓을 한 게 아닌가? 나무가 바보짓을 한 거지. 하지만 행복해하는 거. 아, 난 이해가 되네. 나도 그러거든. 난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한테 뭐 해줘서 막 좋아하고 그럼 막. 아 근데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소년이 만약에 와서 휴지를 좀 달라고 하면. 그렇지. 휴지가 다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아. 나무에서 나온 거야. 내가 보기엔 소년이 맞고 갈 것 같아. 아까만도 맞고 갈 것 같아. 반장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무의 느낌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 나무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저 소년한테 무조건 부모님처럼 다 줬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줬느냐? 조금 아끼지 않았나? 이제 이 책에 관한 퀴즈를 할 건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양주를 걸고 뭐요? 예. 양주를 걸고 퀴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선착순입니다. 오! 양주다 양주! 양주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예,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 책에 제가 요거는 딱 개그맨 시점에서 본 거예요. 네. 한 번씩 기회가 있어요. 이 책의 그림상 네. 여러 개를 따먹었어요. 저 소년이 사과를 네. 나무에서 사과가 몇 개 떨어질까요? 그게 나옵니까? 책에? 13개요. 아닙니다. 와. 몇 개냐고요? 정답! 한 개! 기회 없습니다. 아유. 책에 나오니까 그게? 나와요. 떨어지는 게 그냥 다 떨어지는 게 있다고? 정답! 한 개! 아 내가 있잖아, 여기서. 방금 한 개 했거든? 그중에 한 개가 떨어져. 안에 떨어져. 안에는 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이 책 안에 읽을 때 보는 거니까 이거 아니지. 정답! 하나도 없다. 사과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에이 봤잖아요. 아니요, 이제 떨어지는 거 두 개입니다. 사과가 두 개 떨어져. 밑에 되게 많잖아.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 어떻게 사과야? 아, 뭔 소리야? 형, 이게 단수까지 사과야. 이게 단수까지 사과야. 봐봐, 반장님, 이거. 이거 많이 떨어지네? 뭐, 제가 아니, 정답을 모르고. 책을 약간 졸면서 아까 비행기에서 봐가지고. 야, 이게 이거. 문제를 내려면 책을 잘 읽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내보세요. 다시 하나 낼까요? 누구랑 누구예요, 이거? 아, 우리가 이렇게. 그럼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펴서 글자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 그거 한번 할까요? 재밌겠다. 좀 반한 거 같은데. 아니, 안 봤어. 이거 서로 책 교환하세요. 자, 책 교환해. 책 교환해. 책 교환해. 왜? 아니, 서로 자기가 아, 표시해놨을까 봐? 표시해놨을 수 있어. 이분에게는 제가 저 사이즈 양부를. 네. 제가 먼저 합니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끝났어, 끝났어. 하나, 잡혀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씨. 자. 아, 이게 보나 많아요. 그냥 두 줄이야, 두 줄. 두 줄이야. 아, 이게 보나 많아요. 그냥 두 줄이야, 두 줄. 두 줄이야, 두 줄. 두 줄. 자, 나 한다. 하나, 둘, 셋. 자, 나 한다. 하나, 둘, 셋. 셋. 이 먹다 마른 사과. 이 먹다 마른 사과. 한 줄이야, 한 줄. 오케이, 오케이. 자. 현재 탁재훈 승. 자, 누구가, 다음. 누구가? 다음. 나가요? 나. 그래도 반장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도 한 줄이야. 야, 현재 1등입니다. 지금 탁재훈 1등이야. 탁재훈 1등이에요. 자. 글자 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자, 탁재훈 1등이에요. 글자 수도 재훈이 형이 1등이야. 야, 근데? 좋아요, 지금 여기. 그 줄이야. 자, 하나, 둘, 잠깐만. 책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둘, 셋! 야! 어! 아유, 잠깐만. 재훈이 1등이네.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결승, 결승. 똑같네. 똑같아. 아, 야. 결승, 결승. 자, 결승이에요. 결승. 아니, 어떻게 똑같아. 야, 이게 뭐라고 우와. 결승을 가. 야, 결승. 동시에?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아! 이겼어. 이야, 이겼습니다. 같은 거 같네. 야, 머리가 똑같은데 뒤쪽에 말했어. 그림 많았는데 없는 데 같구나. 여기 뒤쪽에 많았네.